홍문표 짝퉁 명품이 1억으로 보이는 유혹의 춤서이 관능적 섹세미 그의 이름은 타나카 요케오. 타나카 데스. 아하, 타나카 데스. 자, 지금 보는 라디오 보고 계십니까? 타나카를 지명할 준비가 됐다면 다 같이 소리 질러 오늘 코너는 타나카가 섹시하게 외쳐주세요. 나나가 지명그 해줄래. 아. 우리의 관계가 뭔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받고 싶어 네 가슴에 달려있는 참에 쌍둥이 둥이야 호지르기 야우 둥이 둥이. 와, 이분 드디어 왔네요. 뜨상에 출연했습니다. 분명히 일본에서 왔다는데 군대에서 같이 근무를 했다.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같이 다녀온 동창이 있다. 목격담이 쏟아지는 신비로운 남자 다나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다나카입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야, 그나저나 예전에 제가 쓰고 오다 보니까 컬툰가 거기에 왔던 것 같던데 다나카. 아, 소데스네. 컬트 3개월 전에 한번 왔었습니다. 요즘에 그 많이 저 비지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아, 비지비지. 예. 아, 조금 하이. 그 컬트랑 여기 뜨상, 여기 뜨거우면 지상열이랑 뭐 분위기 온도가 어떻습니까? 아, 그때는 또 앞에 그 관객들. 네네, 관객. 사람들이가 있었고 방청객들이 있었고 어허. 오늘은 소다무 소다무 한 느낌은. 어허. 아니, 둘이서만 이렇게 있으니까. 아, 소다무 소다무. 하하하. 아, 사무인 썰렁. 아, 썰렁 그 아니고. 아하. 좀 정겨운 느낌. 아, 정겨운 느낌. 아, 더 친밀감은. 네네. 있는 느낌이 됐네. 그럼 일본도 그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정 있습니다. 아, 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이하이. 어, 그렇구나. 아, 다행입니다. 아, 하이. 아니, 그나저나 지난번에 그 빨간 채널 저희랑 같이, 아, 저랑 같이 했잖아요. 하하하. 예. 소대에서 같이 나왔었지. 다나카가 예. MC하고. 네네네. 아, 와주셨잖아요.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분위기 너무 좋아가지고. 네네네. 스태프들이가 아, 이거 대박 나겠다. 어허, 진짜로. 조회수 터지겠다라고 어허. 했습니다. 원래는 그 1회 게스트가 마마무고 그 다음이 저 상렬이고. 아, 소데스. 아,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어요? 소데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 시크릿. 아, 시크릿 데스. 아, 시크릿 데스. 소데스. 아니,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돌려막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데스 아니면 뭐 입니다 뭐 이런 거로 끝났는데. 예? 아니. 원래 한국말을 더 잘하죠. 예예. 예. 일본 사람이라 일본말을 더 잘하지. 아, 나 일본말로 하면 계속할 수도 있지만은 예, 예.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이랑 네네네. 우리 상렬우 형님은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는 네. 것뿐입니다. 뭐 일본어로 해볼까요? 어, 그래요. 우리 그 저 그러니까 할아 그 아버지 그 어머님들이 이 방송을 또 되게 많이 듣고 있으니까 오과상 오또성들한테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다나카가 여기에 와 있다고. 아, 일본어로? 응, 그래요. 아이. 하じめまして 다나카です. 다나카 今 한국で 活動していますけど めちゃめちゃ 한국人 みんな 다나카 応援してくれて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ずっと毎日毎日一生懸命活動します. 아, 네. 그래요. 이거 지난번에 그 뭐 저의 의심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의심을 합니까? 하루 종일 할 겁니까? 아니, 의심은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저 그 SBS 그 TV에서도 이거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예예. 예. 지금 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왜냐면 시청자 아 청취자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저도 다나카입니다. 네. 아, 한국 사람들이가 다나카 응원해줬어.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아하.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그 저 다나카가 지금 엄청 바쁘잖아요. 한국에서 지금 외업 머리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면 소원됐어요. 일본으로 송금을 합니까? 아, 아닙니다. 아, 그거는 네. 양아치 같은 짓입니다. 아, 그래요?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혼돈해네. 혼돈했어요? 그래. 이래야지. 아니,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의 도리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었는데 대한민국에서 써야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엔화로 환전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 예, 예. 진짜 일본 사람이죠. 아니, 아버님, 어머님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다나카 캬베진 됐어. 아버지와 다나카 캬베진. 캬베지가 양배추 아니에요? 아, 양배추 들어가. 양배추로 알고 있는데 왜 채소예요? 캬베츠 됐어. 양배추와 캬베츠. 어, 그래요. 아. 네네. 요거가 좀 많이 돌려막기 하는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인가? 아, 돌려막기가 아니라 부모님 이름을 그러면 그대로 말하지 그러면. 아, 그래요? 이상한 사람이네. 아, 유보들 할머니가 야, 캬베추가 위에 좋더라. 캬베추가 위에 좋더라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거죠. 저기서 우리 아버지가 네네. 우리 또 아 우리 아버지도 다나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데 네네네. 손님들과 이야기하면은 아 위
스트레스とか 쌓인 스트레스とか 아, 그런 게 확 내려간다고 소화가 된다. 우리 아버지랑 이야기 나누면 소화가 된다. 아하. 아, 그래서 이름을 갸베진을. 아, 그래서 그게 닉네임이구나. 네, 닉네임이 사람 이름이 갸베진일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아이. 뭔 얘기인 줄 알겠다. 아이. 야, 김소연님이 이제 저 문자를 보내줬는데 다나카 혹시 문자 읽을 줄 알아요? 아, 읽을 줄 아는데 읽어야 됩니까 이거? 네네, 한번 예. 아, 읽어줘봐요. 또 의심하는 건데 이거 김소연 상그가 다나카 상그 처음에는 진짜 일본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얘기를 해줘요. 아, 제가 뭐 어떻게 디펜스 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아니, 얘기를 해줘야지. 처음과 끝 계속 다나카는 일본의 사람입니다. 아하. 아니 그러면 저 궁금하게 우리 그 저 다나카는 아유. 한국에 와서 가장 그 마음에 드는 음식이 뭐예요? 아, 닭볶음탕. 아, 뭐요? 알아서 아 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몰라요. 못 알아들 못 알아듣고 아,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듣고 아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몰랐어요. 뭐라 그래? 닭볶음탕. 아하, 그 일본에서도 인기 있습니까? 하이. 어하. 아하. 닭볶음탕. 하이. 일본 사람들이 매운 거 잘 못 먹는다고 하는데 요즘은 한류 열풍. 네네네. 일본에서도 네. 한국의 매운 음식과 일본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많아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매운 거 먹는 레벨이 좀 올라갔습니다. 아, 스파이시한 걸 잘 먹는다. 하이, 스파이시 도전하는 거 즐깁니다. 아, 도전하는 거. 어. 야, 그나저나 그 다나카가 요즘에 그 많이 저 바쁘잖아요. 워낙 이제 뭐 방송이 이제 많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유흥업소에서 그 과일 깎기 안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괜찮아요? 저 됐네. 아, 지금은 너무 바빴어. 주방에서 그거는 못하고. 아, 하지만 항상 생각합니다. 다나카가 만약 그 열심히 하지 않고 지금의 이 인기가 사라지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서 과일을 깎아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왜냐면 저는 그 다나카를 보면 그 경욱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생각이 나는데 두 사람 다 이 결이 똑같아. 아, 소 됐을까? 이만큼 그 다나카가 지금 정확히 서른이에요? 서른 살. 경욱이는요? 경욱과 마흔 살은. 아, 10살 차이 나는구나. 근데 다나카를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가지고 항상 그 둘이 보면 아까도 그 엽전 번걸 여기서 다 소진하겠다. 그 친구도 지금 을왕리에서 커피숍 어렵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남의 집 뭐 담탄되는 얘기도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담은 안 탈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런 사람 아니죠? 소우데스. 아, 그죠? 불법이잖아. 담 타는 거는. 경욱이 그럴 놈 아니죠? 그럴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다나카가 열심히 벌어다 줬어. 김은경 그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좋은 풀 붙입니다. 아, 그래요? 오, 다행이네. 그래. 아니, 그나저나, 예, 기쁜 예 소식이 있더라고요. 내일이죠? 4월 4일 오후 6시에 다나카에 이제 새로운 이제 음원이 이제 발표된다고 하는데 12초 티저 영상이 먼저 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벌써부터 뭐 입질이 이제 대박인데 살짝 저희 뭐 그 티저 영상 있나요? 한번 듣고 올게요. 아, 듣습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아리가또. 너라면 그게 언제 어디든 지명 해줄래? 마스. 야, 이렇게 잠깐만요. 미안. 마스. 이거는 잠깐만. 이게 약간 한국말이랑 믹스 같은데. 마스. 충청도예요? 그거요? 마스. 소데스. 아, 소데스. 다나카가 우리 팬들이가 다나카의 귀여운 이 입술을 주둥아리를 좋아합니다. 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 거기도 이제 저기 짧은 발음 하는구나. 아, 그래서 좀 극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나저나 그 노래 제목이 뭐 지명해 줄래? 아이, 나를 선택해 달라. 선택해 달라. 아이. 그래, 오히려 그 다나카가 이제 저 마케팅이 되게 좋은 게 나를 선택해 줄래? 이름 좀 부담스러워. 맞습니다. 그래, 그냥 지명해 줄래? 라이트하게.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뭐 이 대낮에 라이브 뭐 가능하십니까? 아이, 그래서 지금 가사를 아까 메모장에 적어놨습니다. 잠깐만요, 본인 노래인데 가사를 적어놔요? 아이, 소데스 아직 무대를 많이 못했어. 오늘 첫 라이브입니다. 아니 근데 아니 딴 게 아니고 화낼 게 아니고 보통 녹음할 때 다 이거 숙지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명해 줄래? 소데스 녹음할 때는 숙지를 했지만은 네네. 바쁜 스케줄 속에서 다 와스레 마시다. 아, 다 까먹어 버렸어. 와카레 마시다. 와카레. 다 알아 우리도. 자, 그러면 저 라이브에 한번 갑시다. 경욱 씨. 이키마스. 내일 6시에 공개됩니다.
네네. 나를 지명해 줄래? 딱 대놓고 말해. 난 없어 숨길게. 넌 지금 뭘 원해? 난 그게 오지. 잠깐만요. 미안한데 거기 버퍼링 왔거든요. 지명해 줄래? 처음부터요. 아, 이거 다시 갑니까? 귀한 시간이네. 아니 뭐 이거 녹음하는 겁니까? 아이 다나까 이 저기 소셜 포지션 있는데. 아니 무슨 스튜디오보다 더 빡세게 하네. 아이 더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알겠습니다. 아주 저기 붕어 좀 내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네, 좀, 처음부터요. 자 내십시오. 갑니다. 네네. 나를 지명해 줄래? 딱 대놓고 말해. 난 없어 숨길게. 넌 지금 뭘 원해? 난 그게 오지 나였으면 내 Oh baby 너라면 그게 언제 어디든 나를 지명해 줄래. 야 노래는 노래 진짜 좋습니다. 작사 작곡이 누구예요? 작사 작곡 그 우리 비니스라고. 네네. 우리 더 블랙 레이블. 네네. 빅뱅 네네. 빅뱅의. 빅뱅. 봄 여름 가을 겨울. 빅뱅크? 빅뱅크. 우리 일본 사람들은 우리 빅뱅크라고 합니다. 아, 밑에 그 저 받침이 안 되는 건 아는데 빅그 뭐요? 빅뱅크. 뭐요? 빅뱅크. 그래. 아, 왜 흔들려요?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오, 막 흔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딴 데에서는 그냥 이게 한번 던지고 마는데. 네, 네. 계속 들어오니까 잡아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뭘 들어가요?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 여쭤보는 건 알지만은. 예, 예. 그래도. 예, 예. 아, 좋습니다. 뭐, 빅뱅크. 네네네. 아, 또 갑니까? 어허. 아, 그나저나 그. 저... 아니, 뭐 작곡 작사가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가요. 안 됩니다. 귀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야지 그래요. 이 곡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알겠습니다. 얘기 좀 해주세요. 그리고 좀 해주십시오. 얼마 전에 대양의 우리 바이브란 노래를 바이브요. 작곡한 정말 대단한 R&B 가수 비니스가 이 노래를 참여했고 그리고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 도원결이 하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나카랑 도원결이와 네. 러브콜이가 들어왔습니다. 아 먼저 그쪽에서요? 소데스. 너 나랑 한번 해볼래? 하이 다나카가 맨날에 우리 빅뱅크 노래를 부르고 다녔거든. 네네. 이듬 해질녘 거스피는 봄은 여름밤의 꿈 가을로 겨울로 내리는 일년의 봄 또다시 봄은 이걸 맨날 돌아다니면서 돌려 이걸 쳤는데 어허.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보훈이 왔네. 보훈이 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해라 어허. 혼낼 줄 알고 갔는데 아 떨리지 하이. 갔는데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하. 비스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너무 영광이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그럼 뭐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에서 이제 웨어버리 하는 거잖아요. 아, 소데스. 그럼 뭐 몇 대 몇이다 이런 그 계약서를 썼습니까? 뭐 333, 뭐 555, 뭐 이런 식으로. 아, 나나카는 우선은 우리 네. 김우경 상구와는 9대1 계약을 했습니다. 9-1? 아이. 누가 9예요? 아, 경상구가 9. 야, 그럼 그 사람이 그냥 선물로 준 거네. 선물로 준 거죠. 경옥상구가 그거 다나카가 1위. 아, 우선은 우리 회사에서. 어허. 그리고 이번 음원 관련해서는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아, 야, 뭐 엄청 뭐 그렇지. 아니 그나저나 뭐 저 우리 저 다나카 그 요즘에 그 대한민국에서 그 방송 1순위잖아요. 1순위 됐을까? 예. 그렇죠. 많이 바쁘죠. 예. 자, 다나카에게 궁금한 점, 다나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주면 좋겠다. 문자 고릴라로 예 남겨주십시오. 샵 103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요거 알아요. 요거 쉽지 않은데 오늘은 요거 읽어봐요. 아,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문자가 소개만 되며 무조건 백화점 상품권 쏩니다. 아, 좋아. 잘했어. 딕션이 좋네. 하이. 노래까지. 노래까지 소개해줘요. 갑니다. 빅뱅크의 무르. 몸이 찾아오죠. 몸은 시들고 그리움 속에 마음이 멍들었죠. I'm singing my blues. 파란 눈물에 파란 슬픔에 깃들 새겨와줘. 자, 뜨거운 재상열 특집 다나카의 지명의 해줄래. 예, 지금 현재 가장 핫한 스타 다나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음성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다고 합니다. 이분 역시 단아카를 지명하고 싶은 분이라고 하는데, 야, 드디어 을왕리에서 커피숍 하는 개그맨 김경욱이가, 예, 뭐 담장 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데 경욱이 잘 살고 있나? 예, 일단 뭐 김경욱 씨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진짜 사랑하는 동생인데 어떤 메시지인지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별표나 우물정을 눌러주세요. 네, 지금 종이 한 장을 받았는데 김경욱에게 다나카란 다섯 글자로 얘기해 달라고 합니다. 아, 생각났어요. 꽃미나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꽃미나무 하면은 다나카이고 그래서 다섯 글자로 꽃미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나카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다나카에게 김경욱이란 다섯 글자로 얼른 답해 주세요. 오, 텐션이 많이 났습니다. 어때요? 뭐 저기 뭐 경욱이는 그쪽에서 뭐 잘못됐어요? 목소리가 어떻게 상주보다 더 슬픈 것 같은데? 어? 왜 그래요? 요즘 날도 좋은데?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네네. 아, 경욱 상규가 어제. 아, 요 근자에 봤어요? 뭐, 아니, 걱정돼서 봤어. 그래. 내가 엄청 이뻐하던 애야. 어디서, 아니, 어디, 뭐, 음성 메시지 남기는 거 어디 제가 대기실에서 봤는데. 아, 공연이 끝나고. 같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는 상태긴 했습니다. 아, 요즘에 그 같이 공연을 하는구나. 아, 같이 돌아댕깁니다. 아, 유랑단처럼. 그러면 저 김경욱에게 뭐 다나카란 다섯 글자로 고추미나무라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에이. 고추미나무 뭐 요거 발음 뭐 괜찮아요? 걸리는 거 없어요? 걸리는 거? 네네. 뭐 고추미나무? 네네네. 뭐 잘했습니다. 아, 잘했어요. 아, 예. 다나카스럽게. 다시 한번 좀 어떻게 좀 해줘봐요. 아, 고추미나무? 예. 네네. 고추미나무. 다르네. 그러면 그 아까 그 경욱이가 그 되게 궁금해할 것 같은데 다나카에게 김경욱이란 다섯 글자로 고마운 사람. 그 이유는요? 우리 경욱 상그가 다나카를 섭외해준 거거든. 아, 원래 그렇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저기서 일본에서 열심히 전단지를 다나카가 뿌리고 있는데 도톤보리에서 아이, 아니구나 가부키초에서 뿌리고 있는데 경상그가 왔어. 아, 너무 매력적인 사람 같다. 한국에서 혹시 활동할 계획 없냐? 하면서 다나카를 섭외했거든. 아,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저 용병을 이제 저 이렇게 저기 스카우트 한 거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괜찮아. 그때 당시에 경극상의 나몰라 패밀리가 하고 있던 너튜브 채널이가 그때는 구독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맞아, 맞아. 저도 알고 있죠. 뭐 어디 그 노래방 가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맞습니다. 경욱인가 다나칸가가 한 5년 밀었다고 하던데 그게 원래 누구 거예요? 아, 민거 채널을? 예, 예. 아니면 뭐가 다나카가? 아니면 등등. 아, 등등 그 나무라 화밀이 겁니다. 아하. 나무라 화밀이가 가지고 있는 채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하하. 그런 것들을 왜냐면 그 많은 그 너튜브 이제 구독자들도 그렇고 그 청취자들도 그렇고 혼란스러워하거든. 아, 소대스카. 제가 김경욱 같기도 하고 다나카 같기도 하고 근데 일본 사람은 맞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나저나 이 티는 진짜예요. 짝퉁이에요. 아, 이거는 그냥 열린 결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결말.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이 브랜드에 대한 또 거의 마인드가 페리스 힐튼이야. 소데스. 아하. 지하만 안 들었지 페리스 힐튼입니다. 아하, 그래요. 예,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뭐 아까 태양 뭐 등등 얘기했지만, 네, 어디 거예요? 대양 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제일 좋아하는 그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명품. 이쪽으로. 아, 명품 그. 뭐 아니 좋아하는 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소데스. 네네네. 제일 좋아하는 건 루이비탱 데스네. 아. 그 이유는요? 소데스 그 모노그램? 그 문양그가 너무 좋습니다. 아, 문양이. 예예예. 예. 자동차는 뭐 어떤 거 좋아합니까? 자동차는 외제차 좋아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제차가 뭐 어떤 거예요? 외제차가 뭐 H거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K거 될 수도 있고. 소데스 H쪽이 더 좋습니다. H쪽. 예. 그래요. 네네. 왜 이렇게 노려보세요? 노려본 게 아니라 눈빛이 계속 다나카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지금 벌써 20분, 25분 정도 지났는데 25분 내내 다나카를 지금 일본 사람이 만나는 의심은 눈빛이. 아니에요. 여기 미안한데 양청 경찰서라고 생각하세요. 아, 소데스카. 여기 보이지 않는 포토라인이 있어요. 거의 뭐 지조실입니다.
다나카를 지명하는 열렬이들이 문자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고 있거든요. 예, 실시간 문자 좀 보죠. 정현미님, 우리 다나카가 직접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정현미 상그가 꺼츠미남 다나카상 환가 대신 우리 엄마랑 보라켓서 보고 있어요. 저희 엄마가 다나카상은 열렬이 팬이신데요. 혹시 연상은 몇 살까지 가는 거 아십니까? 아하. 네.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다나카상. 50 위에까지도 괜찮습니다. 지금 서른인데. 혹시 제가 봤을 때 뭐, 저는 의심 안 해요. 근데 혹시 어떤 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는 거예요? 왜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노리는 겁니다.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 내가 다나카가 이렇게 솔직해서 좋아. 어? 다나카는 왜 부자 누나들 좋아해요? 부자 누나들이가 좀 안정적입니다. 솔직하네. 마음이 편안합니다. 다나카는 그녀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우리 누나들은 다나카에게 억간에 돈을 주고. 가네. 서로 주고받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디스. 근데 대신 그 누님을 만날 때 나는 배신하지 않는다.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누나가 저를 버리기 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다나카이. 내 얘기도 들어줘. 꽃가루를 날려. 상렬이네 주점. 오늘은 하루 휴업. 다나카가 운영하는 일일 술집 오픈합니다. 다나카가 자주 하는 주문이 있죠. 어이시크나레 뭐해 맛없는 음식도 이 주문만 있으면 맛있어집니다. 우울했던 마음도 속상했던 마음도 이 주문을 들으면 스마일. 다나카의 어이시크나레 초점. 이랄자 이마세 Making love to his tonic and gin. 0592번님, 영업사원인데요. 평소에 술을 엄청 좋아하는데도 일 때문에 마시니까 힘들어 죽겠네요. 숙취해서 음료로 속 달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다크서클이 무릎까지 내려왔습니다. 몸 좀 사리려고 술을 몇 잔 안 마셨더니 우리 부장님, 아이고, 벌써부터 요령만 저 피우고 말이야. 내가 이대리 때 나이 때는 말이야 해장설도 3차까지 갔다고. 에이? 부장님 등살에 다크서클이 발목까지 내려올 지경이에요. 어두운 제 마음 웃을 수 있게 주문 좀 외쳐주세요. 어이시크나레 너의 균. 배우님의 사연입니다.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예예. 1년 사귄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제가 남자친구 생일 때는 금만 먹고 명품 카드 지갑을 선물했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 제 생일에 이 인간이 뭐 사줬는 줄 아십니까? 글쎄 우산을 사줬어요. 말은 뭐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네 곁을 지켜줄게 이러는데 그냥 대충 편의점에서 고른 것 같거든요. 예, 저를 사랑하는 거 맞는 걸까요? 밖에는 버스커치 만개했는데 제 마음은 우바크가 내립니다. 다나카의 주문이 필요해요. 어이시크나레 너의 균. 우리 저 다나카 요 저 사연 쭉 읽어봤죠. 이 저 남자친구하고 이 배윤이님한테 요 한 말씀 해주세요. 네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여자친구에게. 네네네. 그러다가 여자친구 놓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물로 만회할까요? 어떤 선물이 좋을까? 마음의 선물보다는 좀 제대로 된 좀 가치 있는 명품 선물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품 뭐요?
리비땡기. 아하, 알겠습니다. 에이. And probably will be for life. 자, 그리고 저 다나카. 아, 이 양반 요거 슬쩍 지나가면 안 됩니다. 아, 이거 저 뭐야? 이 대리 그 내 한잔 때 지금 저 해장술 저 3창까지 가서 그 뭐야? 이 부장님한테 우리 저 다나카 그 막무가내 부장님 요 분한테 예, 한 말씀 해 주세요. 가겠습니다. 네네, 다나카. 부장님은 그렇게 꺼는 대처럼 살다가는 우리 후배들이가 후임들이가 안 놀아줍니다. 정신 차리고. 어허. 아이, 좀 더 사근사근 우리 또 후임들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 다나카 그 불편한 그 부장님이 뭐라고요? 불편한 꺼는 대. 무슨 대요? 꼬느대. 아, 꼬느대예요. 네. 아, 꼬느대. 네. 확실히 그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꼬느대. 일본에? 한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아, 꼰대라고 하는데 꼬느대요. 꼬느대. 아, MG라고 있습니까? 거기도요. 일본에 아, MG. MG는 아. 한국에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다시 뭐라고요? 꼰대가 뭐라고요? 꼬느대. 아하,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한국에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부장님한테 다시 한번 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부장님은 꼬느대처럼 살면은 안 됩니다. 후임들이가 다 돌립니다. And the manager gives me a smile. Cause he knows that it's me. 자, 오늘 주점에서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다나카는 그 유흥업소에서 이제 종사하니까 술 좋아해요? 아, 다나카 술은 약하지만은 태생적으로 음음. 술은 약하지만은 그래도 즐겨합니다. 분위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분위기를 좋아하는데 아까처럼 여기 이 대리처럼 먹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도 네. 땡기지 않을 때 뭐 어떻게 해요? 아, 그럴 때는 딜을 팍팍 냅니다. 뭐라고? 아이고, 한잔해 다나카. 한잔해. 아이, 뭐 술 뭐 좋습니다. 아니, 뭐 술 그거 같이 거 먹어야 됩니까? 아니, 먹어, 한잔해. 아니, 몸 상태가 안 좋아. 내일도 아침 일찍 그 일이 있어서. 이제 여기 일 그만둘 거야? 과일 그만 깎을 거야? 아, 그건 아니고. 아, 그래도 아, 이러면 안 됩니다. 주방 가서 그러면 저 배로 저 참새 만들어 와봐. 아, 알겠습니다. 참새 이렇게 들어가서 한 시간 동안 안 나옵니다. 오래 만듭니다. 아, 그렇지. 진짜 새를 만들어 갖고 나오는 거지. 아, 제대로 만들어. 아, 그렇지. 그러면 그 부장님도 화가 안 날 거야. 소데스네. 그렇지, 그렇지. 다나카는 그 저 생일 때 그 받고 싶은 선물이 뭐예요? 소데스네. 다나카 네. 받고 싶은 거 정말 많습니다. 아, 그래도 그 중에 하나. 네. 뭐가 좋을까? 여름이니까. 어허, 여름이니까. 어허. 특히 누나들한테 그 받고 싶은 선물. 아, 로고가 크게 들어간 반팔을. 경판만한 거. 아이, 소데스 대놓고, 대놓고 그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아하. 아니, 근데 다나카 이 정도로 이제 알려졌으면 좀 우리 같으면 예전에는 이제 티나게 이제 쓱 했는데 이제는 안 보이게 하잖아. 누가 봐도 그거 맞는데 이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제 위치가. 조심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다나카 하면 대놓고 브랜드 보여주는 게 다나카 대신. 새처럼 생겼어요. 소데스. 자, 다나카 앞으로 예 문자가 왔습니다. 이법성님. 이법성님께 네네. 다나카 한국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이거 되지 않을까요? 아, 간장 공장 공장장. 아이. 아,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 갑니다. 여기다 예, 가두리 쳤어요. 갑니다. 나 간장그 공그장그 공그장그 장장그. 잠깐만요, 수도비요. 예예. 잠깐만요. 그대로 해주셔야지. 받침을 하셔야지. 한국 법도죠. 이게 더 어려운 겁니다. 아이, 그러지 마요. 밀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자. 받침이 안 돼요 원래? 아, 소데스 다나카. 경욱이든 되든데. 걔가 딕션이 좋은데. 경욱상은 한국 사람이니까 되는 거. 다나카 일본 사람이 이러고 힘든데. 아, 안 돼요. 아. 자, 간장 공장 공장장은 예, 자, 시작. 간장그 공그장그 공그장그 장장그 간그 공그장장그 장그 이거 되느장그 공그장그 장장그. 잠깐만요. 공장장 되는 거 같은데요. 공장장 이런... 분명히 들었어요. 받침이 안 되는 게 아닌데 공장 공장 공장장 이거 됐는데 맞죠? 뭐가 헷갈린다고? 예? 헷갈린다. 다시 가볼까? 자, 다시 한번요. 흘리지 마요. 하니까. 정확히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진짜 마지막이야. 간의장그 공그장그 공그장장그 장장이 간그 공그장그 장그 이거 되느장그 공그장그. 아, 어렵네. 어려워.
야, 이제 한국 문화에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접속이 됐네요. 너무 감사하네. 그 초심 잃지 마세요. 그 한국에서 번 돈은 한국에서 다 소진한다. 절대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윤정별님. 네. 하이, 다나카상이 사는 토끼 토끼야 그 노래 부르면 귀여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이. 사는 토끼 토끼야 어디로 가느냐 깡그청그 깡그청그 뛰면서 어디로 가느냐. 자, 학교 종이 땡땡땡 할게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거 알죠? 하이 갑니다. 네, 시마스 갑니다. 자, 학교 종이 땡그땡그땡 어서 모이자 선우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느다. 아, 일본 사람 맞네. 맞습니다. 아, 내가 오락가락하네. 예. 자, 아,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네. 이채우님. 다나가 돈 주면 발음 유창해져요. 아, 돈 주면 또 유창해진다고? 아, 저 어디서 지갑 있습니까? 나 있어요, 있어요. 잠깐만요. 예. 뭐, 좀 얘기 좀 하고 있어요. 아니, 뭐 1,000원짜리 이런 거 안 됩니다. 확실히 말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보장을 해줘야 다나카가 발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아, 아, 형 있어요. 하이 봅시다. 아, 형 있어요. 아, 어줍지 않게 막. 아, 주면 해요. 본떠 데스까?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아, 맞네. 아리가또 고데마세. 잠깐만, 한 장 더 주면 더 정확해져요. 소 데스네. 아, 그래요? 자, 한 장 더. 아리가또 고데마세. 두 장 그 10만원 됐어요. 어떤 거 하면 됩니까? 다 던져보십시오. 자, 간장 공장 그거로. 간장 공장 공장장은 강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장은 공 공장장이다. 자, 산토끼 한번 갑시다.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산토끼 산토끼. 산 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총 깡총 뛰면서 어디를 야, 가느냐. 야, 이게 돈발이네. 아리가또 고데마스. 10만 원 벌었습니다. 행복합니다. 아유, 야, 저도 예 행복해요.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아, 이 친구들 좋아합니까? 네, 너무 좋아합니다. 레토베르베르. 네네. 뭐예요? 비르마이리드무. 아하. 그래요, 맞는 거예요? 소데스 이제 받은 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이 바로 돌아오네. 다시 돌아갑니다. 아, 약발 떨어졌네. 노래 한 곡 듣죠. Ladies and gentlemen, as you know, we have something special down here at Birdland this evening. 대형과 열렬이가 좀 더 깨깨워지는 타임 시간, 뜨거운 계절. Up on a big hand now. Wait a minute. 오늘은 스페셜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다. 자, 지금부터 다나카의 어록 중 하나를 들려드릴 건데요. 삐리리 부분에 들어갈 말을 열렬이들이 추리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나카가 탁재 운영의 너튜브 채널에 나가서 한 얘기입니다. 탁재 운영이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다나카는 뭐라고 답했죠? 아, 이거는 예, 확실히 이제 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나카. 이거는 네.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는 삐리리. 아, 뜻 많이 들이네. 자, 탁재훈 씨가 일본인 다나카에게 돌직구로 질문을 했습니다. 독도는 누구 땅입니까? 이렇게 예, 답을 했거든요. 다나카, 문제 한번 더 주시죠.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는 삐리리. 자, 삐리리 이 부분에 들어갈 말을 보내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요 문자만 소개돼도 백화점 상품권 싹 다 소개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들어갈 말 문자번호 샵1035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예, 광고요.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
이상열. 자, 다나카는 말했다.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다나카는 뭐라고 대답을 했을지 삐리리에 들어갈 부분을 맞춰주는 퀴즈였죠. 다나카, 문제가 뭐였죠? 문제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는 삐리리. 아하, 삐리리. 네. 자, 다나카, 일단은 도착한 문자 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나카. 안주현 씨.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는 모르겠다. 아하, 왜냐면 다나카는, 왜냐면, 그렇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뭐, 교과서도 그렇고, 이러니까. 나혜진님.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는 라면 땅. 아, 왜요? 왜요? 왜 없어요? 예, 왜요? 아니, 뭐 재밌었어, 웃음. 아니, 그러면 저기 김경욱이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독도는 누구 땅? 경욱이는? 독도는 우리 땅.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지금 경욱 그상의 성대모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워낙 뭐 절친이니까. 심금옥님.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는 너네 땅. 아하. 역시 제대로 말한 다나카상 이뻐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뭐 확신을 갖고 있나 봐요. 윤주현님.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덕그더는 만땅. 그래요. 이분도 뭐 오사카에 좀 살았나? 아, 소데스. 네네네. 같은 일본 사람인가? 아, 소데스. 만땅이 사실은 일본 말이니까. 주유소에서 뭐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다나카 그러면 없으면 일본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면 다나카는 저 뭐야, 이렇게 저 주유소 가서는 뭐 가득이요 아니면 만땅이라고 얘기해요? 아, 만땅. 아하, 경옥이는요? 아, 가득 넣어주세요. 아, 그렇게요. 예. 또먹어님. 하이.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덕도는 하늘 땅그 별 땅그.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나카? 뭐 나쁘지 않은데요. 아, 나쁘지 않아요. 아이, 사람이 착하네. 다나카는 빵긋빵긋 터진. 잠깐만, 아까 경욱이 언제 슬쩍 나왔던 것 같은데. 예. 절대. 자, 이제 자, 다나카, 독도는 삐리비리. 아하, 자, 정답은 당시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 너튜브 영상 컷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윤피, 주세요. 자, 그렇다면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할게. 독도. 너네 땅. 우리 땅이 아니에요. 너네 땅. 우리 땅이 아니야. 정확히 너네 땅. 야, 이때 저 한 얼마 전이에요? 아, 이것도 꽤 됐습니다. 한 3개월은. 3개월 전에. 3개월 전에. 뭐 이 마인드, 이 생각은 변함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어허. 맞습니다. 독도는 너네 땅이다. 왜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나카? 아, 그걸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 할 말이가 많은데. 그거는 뭐 역사 전월에서 역사 전월에서 얘기를 하죠. 네네. 자,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그나저나 다나카 앞으로 문자가 계속 과속입니다. 과속 이선호님. 다나카 노리는 광고 있어요. 한국 그 광고주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저도 뭐 이선호님이 이런 그 문자를 보내니까 다나카 딴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소주다, 뭐 태다, 씨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소주에서 다나카가 정말로 술 광고. 네네.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는데. 아직 얘기가 없는 거 봅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쇠주다, 맥주다, 굳이 뭐 꼽자면 어디 쪽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나카는 약간 믹스한 좀 가볍게 마실 수 있는 소주, 맥주보다는 어떤데? 좀 우리 여성분들이가 음료처럼 마실 수 있는 술을. 과실주 느낌은? 그러면 그 사과 주스다. 사과 소주다. 뭐 이런 것들. 그런 느낌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저 광고주 분들이 저 들을 수 있으니까 다나카 그 본인 어필 좀 해주세요. 저는 사과 소주를 이런 식으로 맛있게 이제 홍보를 할 수 있다. 소데스. 다나카가 만약 사과 소주 광고를 찍는다면 다나카가 사과 소주 맛있게 만들어 줄게. 어이시크나레 맛있어졌어. 어때? 깔끔하지? 이런 느낌은.
좋네. 하이. 잘 나아라게. 하이, 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 귀 옆에서 ASMR 느낌으로. 어, 어, 면봉이네. 어허. 야, 여기 0514번님 다나카의 첫사랑 언제인지 진짜 저 궁금하다고. 야, 이거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아, 다나카의 첫사랑 그 언제일까? 유키꼬예요? 아, 마키꼬です. 아, 마키꼬예요. 아, 어떤 첫사랑이었어요? 마키꼬. 어디서 만났어요? 다나카가. 클럽에서 만났어요. 클럽 아니고. 네. 아, 고등학교 때. 아. 아, 살짝 그 복주족이었습니다. 아, 진짜? 아, 오토바이를 탔습니다. 아, 사나웠구나. 아, 예. 그때 하지만은 그 마키꼬는 굉장히 정순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나카가 원체 아, 그쪽 그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과격한 쪽에 있다 보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녀는 너무 정순했습니다. 아. 반대쪽에 있는 여자가 좀 꽂히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 착했구나. 그럼 그때 마키꼬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동급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아, 지금도 못 잊는구나. 마키꼬한테 한마디 얘기해요, 혹시라도. 예, 자료 남을 수 있으니까. 마키꼬상, 오겐키데스카? 다나카와 한국で 겐키데스요? 이라사이마생 한번 해주세요. 이라시자이마세! 하이. 잘 지내고 있냐 물어봤습니다. 다나카는 잘 지내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녀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마키꼬모 겐키데스요. 마키꼬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답할 것 같습니다. 아, 야, 어, 저 다나카 내일 신곡 그 지명 그 해줄래 나오는데 음원 순위 뭐 몇위? 예, 뜨상에서 다시 나와줄지 공약을 한번 해야 돼. 몇 위까지 되면은 아 뜨상에 한번 더 나오겠다. 어? 세계 가겠습니다. 네네. 어, 오리콘 차트 100위권 안에 들어가며 오리콘 될 것 같은데? 오리콘 차트. 예, 알아요, 알아요. 오리콘 차트. 일본 하이, 차트. 하이. 예, 예. 올해 안에. 네네. 들어가면. 네네. 어떻게 돼 들어가면 다나카 무조건 다시 나옵니다. 어, 안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다나카 그만큼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이, 다나카, 하이. 예, 너무 고맙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땡큐. 하이.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에러.